희윤아, 아유, 너는 요즘에 학원을 그렇게 땡땡이를 치고 너 어디를 도대체 하는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왜? 어머니, 전 요즘 제 미래에 대한 설계를 짜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네. 네가 드디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는 거야? 네네. 그러면 너가 뭐가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의사, 뭐 변호사 이런 거니? 어머니? 과학자? 저는 선생님? 연애사가 되려고 합니다. 연예인, 연예인이 제 미래 계획에 딱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뭔 뜬금없이 연예인이야, 네가. 네가 언제부터 뭘 했다고 연예인이야. 이 제가 계속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고 또 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제가 다 연예인을 하게끔 하기 위한 바로 이 하늘의 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니,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음치라서 노래도 못 불러. 그냥 끼도 별로 없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뭐? 노래 하려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제 눈물을 야! 이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연애 그냥 아무나 하나 그냥. 다른 거 없어, 다른 게? 어머니, 제가 연기 한번. 그래, 연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기. 내가 상대 배우라고 생각해봐. 아니요, 어머니, 집중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얼마면 되니? 얼마면 되겠어? 기훈아, 이건 아니야. 너 이건 정신 차려야 된다. 기훈아, 정신 차려. 정말 네. 기훈 씨가 어떻게 연애 이 연예계 길을 걷게 되는지. 그러니까요. 발연기 발노래. 발연기 발노래. 아. 네. 이게 또 발연기야 발노래를 할 수 있는 네. 이 스타일의 연기. 아, 또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하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네. 어쨌든 네. 손발이 오그라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의 이 사연은요. 중학교 때 아이를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네. 혼자 좀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나라 이제 그 학업 네, 그렇죠. 좀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을 하는데 뜬금없이 연예인이 되겠다. 연예인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황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연예인 되겠다 그럼 적극적으로 또 밀어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녀가 난 연예인이 될 연예인이 거야 이렇게 딱 선포를 했을 때 부모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요즘 부모님들? 저 부모님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재미있게 동네 아주머니들과 나눴던 그 X파일이 이제 내 얘기가 되고 내 아들의 얘기가 되고 그쵸. 내 딸의 얘기가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연예인의 뒷 얘기들에 대해서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보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들이 다 정말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런 고민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렇게 뜨면 뭐 돈도 많이 벌고 다른 직업보다 또 오래 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고 그래서 반응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기는 정도. 하지만 그래도 학교 장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되기까지도 너무 어렵고 되고 나서도 어렵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이 보시기엔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연예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근데 네. 아이들은 그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직업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는 뭐 슈퍼맨이 되겠다, 아니면 뭐 빵집 주인이 되겠다, 뭐 만화가게 주인이 되겠다 이런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그냥 환상적인 직업들을 갖게 되고 꿈꾸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 역할이 좀 구분이 되게 되면 성 역할이 좀 분명하게 배우는 뭐 의사, 간호사가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경찰관 선생님이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직업이 변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천이 아이들의 그 꿈의 전천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아이 같은 경우 고1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약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정도가 돼서 이제 연예인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보게 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도 이제 아이들하고 진짜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보면요. 네. 아이들의 꿈이요. 어렸을 땐 맨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좀 더 먹게 되면은, 인. 인? 네. 인. 그리고 그 더 먹게 되면은, 이제 관.
맨인 관. 어, 맨인 관사. 그러니까 어, 맨인 슈퍼맨에서 그렇죠. 슈퍼맨, 배트맨, 네, 원더우먼, 어. 원더우먼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넘어가는 곳이 인 연예인. 연예인. 어, 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갔다가 빵집 주인. 어. 뭐 이렇게 갔다가 관, 그다음에 소방관 경찰관, 소방관 어.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의사, 의사 변호사. 검사, 변호사. 어, 우리 예전에 하나 배운 것도 있잖아요. 뭐야? 분장사. 분장사. 네. 뭐 그렇게 네. 보면 뭐 버스 운전사. 아, 그러네요. 택시 운전사. 어. 뭐 되게 정확하시네요. 더 디테일하게. 어, 그래요. 그게 그 발달 단계거든요. 네. 성역할. 네. 이렇게 환상기에. 그게 이렇게 발달 단계이기도 단계. 하지만 네. 어, 우리 정확하시네요. 부모님의 주입이 네. 사자에 거의 마무리를 짓는 거죠. 네. 어. 그래요. 어찌되었든 또 요즘 이렇게 또 연예인을 꿈꾸는 우리 이 청소년들 혹은 아이들이 네.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연예인을 꿈꾸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한 반에 요즘은 한 30명에서 3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중에 한 5~6명은 연예인을 꿈꿉니다. 아.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5~6명 정도는 또 의사나 변호사 이렇게 사자 직업도 꿈꾸거든요. 아,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나 변호사를 꿈꾼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데 네. 연예인을 한 반에 5~6명이 꿈꾼다고 그렇죠. 해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그 사실 문제 되는 건 아닌데요. 네. 정확히 따지면. 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부모님의 그런 반응이나 역할들이 어, 지금의 그런 반응들이 맞는지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반응들이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저희 때는요. 어, 연예인 하겠다고 하는 애들은 전교에 한 명, 두 명. 그러게요. 그렇죠? 거의 없었죠. 그리고 누가 연예인 하겠다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전교에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소문이 쫙 퍼졌죠. 네, 그래서 걔를 주시하게 되고 말인데. 그래서 몰래 네. 몰래 공부하는 일도 있었고. 어, 맞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부의 아이들 두 명 있잖아요. 네. 연예인 되겠다고 하는 아이는 없어요? 아니요. 저희 첫째는 전혀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외모나 몸이나 뭐 상태를 봐서 아닌 것 같고요. 둘째는 약간 저를 닮아서 제가 사실은 개그우먼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개그맨을 솔직히 시켜볼까. 저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개인기 한번 뭐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굳이 개인기가 아니라 얼굴이 개인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작은 애가 약간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끼가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솔직히 있지만 네. 얼굴이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요. 개그맨하게 좋은 네, 얼굴이다. 개그맨하게 딱. 야,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식을 개그맨하게 참 좋은 얼굴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기 약간 객관적이라서. 네. 그래서 주부님은 어떻게 그 둘째 아이의 꿈이 개그맨을 지지를 하시고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세요? 아, 제가 이제 가르쳐야죠. 제 어? 꿈이 그거였으니까 어. 천천히. 예.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시려고요? 제가 요즘에 재밌는 그 더 레드인가 그 네. 여자가 약간 저랑 비슷했었거든요. 누구 누구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짧게. 뭐 생방송이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네. 아, 정말요? 네. 도전해봐요. 뭔가.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역시 개그는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 우리가 이런 걸 또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기훈 씨는 본인의 이제 아이가 네, 네, 네. 아빠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주실 것 같은데. 네, 전 지원합니다. 그쵸?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뭐 연예인이 꿈이든. 뭐 사자 직업이 들어가는 게 꿈이든 관자 직업이 들어가는 게 꿈이든 네. 본인이 아이가 하고 싶다는 하고 거를. 싶다고 하는 어. 것에 대해서 그냥 지지를 해줍니다. 아, 괜찮은 아빠네요. 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수희 씨는? 네, 저는 저도 적극적으로 뭐 네, 하고 싶다는 것에 뭐 예, 역주행 밀어주고 자기가 하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포기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굉장히 반대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된다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부모님들이 완전 반대를 했을 때 아이가 더 이렇게 약간 그렇죠. 더 이렇게 거칠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교정반사라고 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잘못되어 가는 길을 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다 누구든 이렇게 교정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럴 땐 좀 고쳐주고 싶은 마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언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이들의 경우엔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내가 생각할 때 바른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교정반사를 하게 되고 그럴 때 빠지는 함정이 한쪽 끝에 서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한쪽 벼랑 끝에 쓴 그렇죠. 것처럼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한쪽 끝에 한쪽 끝에 쓰는 거는 반대쪽에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는 입장에 한쪽 끝에 쓰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는 하겠다고 하는 반대 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팽팽하게 너무 극과 극으로 가는군요. 팽팽하게 갈등으로 가게 되면서 아이가 연예인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엄마가 반대하니까 나는 무조건 간다.
그래서 왜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들 네네네. 밑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결혼을 끝까지 고수하고 나서 나중에 네네.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아, 내가 왜 그때 생각을 못했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한쪽 끝에서는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한쪽에 서서 반대를 팽팽하게 하시면 아이들은 네. 반대쪽 편에 서서 계속 그 가겠다고 고수하겠다고 그렇죠. 하는 네. 쪽밖에 볼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네. 엄마와 아이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치킨 게임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임스 딘 영화에서 네. 나왔던 게 유배가 됐는데 절벽 끝으로 서로 자동차를 몰고 가서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라는 게임인데 둘 다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게임이 라고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하고 싶다고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아이들이 더 벗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이 그 좀 막 올라오는 감정을 좀 다스리시고 이렇게 좀 상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을 조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방법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질문과 반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대답하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질문하고 반영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머니들이 연예인이 되겠다 한다면 아이들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어떤 연예인이 될 건지 만약에 음악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장르를 하고 싶은지 그러면 아이들은 의외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생각을 안 해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직접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직 그런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된 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연예인을 하고 싶은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영의 기회를 좀 잡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초점을 좀 바꿔서 연예인이 될래요라고 하면 그러면 연예인이 된다 안 된다의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연예인이 될 건지 어떤 방법으로 너가 연예인의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바꿔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아 내가 지금 연예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에 대해서 내가 그런 능력이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들을 좀 해서 이렇게 서로 반대가 아니라 좀 방향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수용해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부모님이 뭐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 부모님이 한번 뭐 아카데미나 연기학원대 학원 같은 데 가서 한번 뭐 상담을 해보고 이런 건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상담 한번 해보고 또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면은 아이 스스로 뭐 비교가 또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스스로 나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쉽지 않구나 그렇죠 라고 해서 또 꿈을 접는 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뭐 기획사에서 오디션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가서 볼 수는 있는데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데 가서 할 때마다 끼가 없다는 얘기 들고 자꾸 떨어져요.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제 떨어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게 되고 그쵸. 아이가 오히려 그러면서 다른 일까지 자신감을 잃게 되면 어떨까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너무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 되게 강하게 말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아이가 상처입을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어떤 그 좌절이나 극복하는 상황도 아이들의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좌절이나 그런 낙심이 어머니가 그걸 참기가 힘든 건지 그런 걸 보는 어머니가 참기 그렇죠. 힘든 건지 아이가 정말 참기 힘든 건지를 좀 구분해 보셔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왜 어려서부터 뒤집기나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수없이 넘어지면서 네네.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건데 그걸 보기가 어려워서 엄마가 계속 잡아준다든지 걸음마 시기에 이렇게 안고 다닌다든지 하면 아이들이 걸음마를 못 배우는 것과 같이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 시기에 어머니가 그걸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기회를 다 막아버리면 아이들은 너무 이제 약해지는 그렇죠. 거죠. 어머니의 과잉보호가 너무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지금 뭐 연예인을 꿈꾸는 모든 학생들이나 우리 아이 청소년들이 그렇겠지만 저희가 솔직히 일을
받는 것보다 일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죠. 거절당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좌절을 생활화해야 되지, 돼야만 또 이쪽 길을 미리 경험해서 좀 익숙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디션 전 한 번에 됐어요. 뭐 거짓말입니다. 단 한 명도 한 번에 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저 그렇죠? 진짜 한 번에 됐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네. 자, 지금 이 방송 오늘 방송은 특히나 또 많은 주부님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전화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본인의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시는 주부님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예, 네, 목동에 사는 그 36살 조경민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든가 그쪽으로 관심이 있나요? 예, 네, 저희 아이가 그 연예인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네, 되고 싶어 해서 좀 밀어주려고 하는 편인데요. 네. 그 일전에 만난 기획사 사장님이 그 아이 트레이너 뭐 트레이닝 비용, 뭐 출연 뭐 소개비 같은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주시지는 않았죠? 그게 주셨어요? 아니요, 아직 주진 않았어요. 아직 주지 않으셨으니까 전화 주셨어요. 주셨으면 전화 주셨어요. 아니, 주고 나서 걱정돼서 전화 쓸 수도 있죠. 주부님, 그러면 어머님 그게 기획사인가요? 아니면 아카데미인가요? 기획사라고는 하는데요. 기획사라고? 매니지먼터? 매니지먼트? 네. 근데 어머니가 보기에는 자녀분이 약간 좀 그 끼나 가능성은 있어 보이세요? 남 앞에 서는 것도 좀 좋아하고, 이렇게 뭐 가르치고 뭐 이러면은 충분히 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서 아이가 하고 싶어 할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이런 비용을 꼭꼭 주면서 해야지 애가 잘 배우고 부를 수 있나 해서 만약에 그 비용을 들여서 우리 아이가 연예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용을 주십니까 어머님은? 그렇죠. 밀어주시는 분이니까. 어떠세요? 그래야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 질문은요.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해보시죠. 그냥 안 보내시고 돈 안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헷갈려 하시잖아요. 네. 아니, 왜냐면은 지금 막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저희 때도 사실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돈 주고 됐어요, 혹시? 아니요. 아, 그렇죠. 그랬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 주변에서 사실 요즘에 이런 경우 피해 사례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언변술이 좋으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갈등을 하시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배우나 연기자나 가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파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파는 입장은 돈을 절대적으로 받아야지 돈을 주고 물건을 파는 경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아니 물건 제가 물건 드리면서. 아니 초반에 근데 뭐 배우기 위해서는 아카데미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비를 지출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네. 근데 이 사람을 키워주겠다 해서 돈을 주면 키워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고모도 한번 갔다 오셨다고요. 말씀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이 길에서 명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캐스팅.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고 이 출연을 시켜주겠다는 목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 네. 성형을 해야 된다. 진짜 조심하셔야죠. 뭐 길거리에서 절대 그런 명함 주는 분들은 캐스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거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추어는 돈을 내는 거고요. 프로는 돈을 받습니다. 네. 돈을 내고 무엇인가 하는 거 그럼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 주변에서 상담 되게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렇게 돈을 줬다는 분들은 상담까지 오시지 않고 그 연예 기획사 안에서 그렇게 상담을 주로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나 옛날에 줬었다 이렇게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담을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담은 하시는 것 같아요. 막 한참 연예 기획사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상담실을 찾지 않는데 이제 나중에. 근데 차라리, 우리 주부님 옆에 주변에 굉장히 많지 않아요? 저희 반, 그러니까 우리 큰애 반 애들 중에서도 그렇게 연예인 된다는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예쁘게 생기거나 잘생기면 본인들이 정말 연예인인 줄 알고 학교 내에서도 자기는 뭐 그런 학원을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나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TV에 나오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내고 그냥 학원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공개적으로 오디션 보는 그
텔레비나 TV나 이런 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런 네. 거에 대한 대답은 네, 우리 기훈 씨가 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연기 지망생들을.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보내시려고요?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경우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이 일단 아카데미라고 해서 네. 무엇이, 우리가 이제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학원을 돈 내고 뭐 토익도 그, 배우고 그럼요. 이렇게, 자격증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연기를 배우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보내는 건 맞습니다. 그쵸. 그건 학원이니까. 근데 이제 기획사라는 이름 명목 하에 우리가 매니지먼트까지 다 해주고 출연까지 시킬 수 있으니 대신 우리에게 트레이닝을 받아라. 그리고 뭐 성형을 하는데 이쪽 병원에서 하면 좋을 것이다. 뭐 치아를 뭐 고치는데 이쪽 병원으로 연결해주면 좋을 것이다. 많아요, 많아요.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디션, 공개 오디션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안 돼 봐야지 또 또 느끼고 다시 도전을 하고 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이가 끼가 있는데 진짜 어떻게 방법을 못 찾는 부모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떤 방식을 일단 이게 잘 좋다. 네, 아이가 네. 끼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어머님께서 계속 연장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네. 잠깐 연기학원 같은 단기로 해서 연기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제대로 해주고 수업을 받아.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은요 절대적으로 공부하라고 합니다. 좋은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진정한 배우가 되고 싶다면 네. 대학을 좋은 학교를 가서 연극역과를 가고 졸업을 해서 네가 하고 싶은 꿈을 펼치면 넌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될 것이다 라고 네. 말해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치킨 싸움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네. 있겠어요. 예. 이게 연예인을 꿈꾸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꽤 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TV를 봤는데 그 우주인 이소연 씨가 TV에 네. 나와서 네. 토크쇼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주인 이소연 씨가 꿈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네. 어렸을 때는 디자이너부터 시작해서 태권도 네. 뭐 선수 뭐 오페라 가수까지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막 꿈이 변천할 때 뭐 미술학원도 보내달라 이랬는데 어머니가 그걸 대처할 때 이렇게 끝까지 같이 나란히 서서 같이 걸어가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돼 이러질 않네.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럼 미술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우리 집이 가정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가정 그 가계부를 다 같이 펴놓고 보면서 너가 여기에서 미술학원을 다니려면 어머니가 좀 세시네요. 네. 얼마를 빼야 되는데 어디서 뺐으면 좋겠냐 어떤 학원에서 뺐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뭐 이소연 씨는 아버지 그 담뱃값에서 빼서 갔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어머니가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 해봐라 라고 해서 같이 걸어가지고 포기했을 때 거기에서 그러면 다음번에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소연 씨가 어떤 또 새로운 선택을 할 때 네. 두렵거나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또 고민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길을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아이들 저희도 그랬고요. 네네. 꿈이 자꾸 나이가 들면서 자꾸 변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 고정관념이 있거든. 이거 했으면 좋겠다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뭘 자기 생각과 다른 걸 얘기하면 계속 반대 안 돼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들의 그 꿈을 또 생각을 조금 존중해 줄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주부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요즘 아이들 꿈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 아이가 어떤 직업이든 무엇이든 꿈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 다른 아이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꿈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 수희 씨 얘기 때 꿈. 저는 이제 선생님, 그 다음에 에어로빅 강사, 뭐 이제 스튜어디스 방송하죠. 그 꿈을 향해서 쭉 달려가고 계시나요? 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내 아이에게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면서 너의 꿈은 무엇이니라고 한번 물어보고 그 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주말을 나의 도전!